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쁜 희망의 새해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미국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분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고의 향락도시이자 도박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것의 도박장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 승려들이 도박장에 들어와서 도박객이 앉자마자 일제히 작은 가방을 막 꺼내더니 무엇인가 막 열심히 꺼내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발을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가발을 이제 쓰고 그때부터 이제 도박객이 앉아서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불경을 외우실 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도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며칠 있다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여러 팀이 오셨대요. 그분들은 또 도박객에 가까이 가더니 손을 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손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도박객에 앉아서 도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건축 헌금을 마련하느라고 목사님들이 가셔서 도박을 했는데 하나도 벌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원래 본분에서 벗어나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보다 나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기가 더 쉽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씀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 줄을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나의 그런 모든 생각, 나의 언행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자세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삶의 나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땠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일하는 자세에 대한 것,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은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바로 나무를 통해서 결실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결실한 열매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나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4,700만 개로 합쳐져서 우리가 사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먼저 좋은 땅에 뿌리가 잘 박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절하게 태양빛을 받아야 됩니다.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좋은 자양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기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가 내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삶의 기준을 두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또한 좋은 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적인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경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잘 견디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야지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나무인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냥 땅에 뿌리나 간신히 받고 있는 그런 보통의 나무인가, 아니면 건강치 못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나무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에서 보는 것들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27편에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수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유된 이 세 가지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 되는 유실수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을 보는 관상수가 아니라 열매를 보는 유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열매가 없는 그러나 무실수 신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뭐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할 정도로 어디 가든지 바람을 일으키고 자기를 드러내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꽃만 아름다운 것 같고 잎만 무성한 바로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삶과 신앙에서 열매를 맺는 유실수 신자, 바로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실수 신자는 남의 몸통과 가지가 있고 쭉쭉 뻗은 것 같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찾으시는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 수많은 나무들, 멋있는 나무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정말 겉으로 보면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잘라서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잎은 얼마나 더 보잘 것도 없습니까? 색깔이 그리 파랗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윤기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잘 것도 없는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포도가 많이 열릴 때는 얼마나 실은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맺히집니까? 그 포도나무, 작은 나무에서 많은 포도가 열리죠.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건 어디다 쓰겠습니까? 땔감으로 잘라서 아궁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너의 삶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열매를 보여달라, 나에게 열매를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데 땀 흘리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하늘교회 표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직분을 받으시고 또 기관장이나 이런 여러 공동체 리더들로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열매를 맺을 때 너희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그런 사람에게 들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맺어야 할 열매에는 인성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바로 이 인격의 열매는 존재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려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아홉 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그런 나무가 되면 저절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존재로 살았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평화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었는가? 또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실 질문은 틀림없이 이것일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너는 무슨 일을 얼마나 하다 왔느냐?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을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예수님 그걸 먼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성과 인성과 반드시 그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생활이어야 되고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이중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과 의지가 다르고 마음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교회를 정말 안 나가시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야말로 이도 먹, 이빨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분은 너무나 완강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으시는지 안 믿으신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정말 예수 믿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에 가장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를 치명상을 나에게 입힌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높은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속임수에 빠져갖고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훌륭하시고 기독교도 좋은 종교고 교회도 나가면 즐거움이 의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고 그야말로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보시지만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인성의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인성만 발달해서 수평적인 인간관계는 원만하고 풍성한 반면 수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영성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영성 한쪽 조금은 발달해서 인성을 소홀히 하여 인격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열매를 다 찾으시는데 우리는 흔히 한 가지 열매만 맺고 한 가지는 소홀히 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격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심판받을 나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살다 왔느냐, 열심히 살다 왔느냐, 그래서 이런 업적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변화되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참으로 차원 높은 이야기,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은 이야기입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못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 율법의 선생님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성과 인성의 조화가 잘 갖춰진 사람을 선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옵니다.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요, 이중인격자요, 위선에 차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로 오랫동안 출석한 남자 성도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그 교회의 문제가 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성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남자 성도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남자 성도님 한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타까운 얼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옳다는 겁니까? 왜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남자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같이 그 형제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장에서 하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비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러 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떤 다른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너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활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렇다고 이런 말을 많이들 듣죠.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서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같이 썩어지지 말고 부패되지 말고 오히려 썩어가는 그들을 오히려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순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란 것으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가수원에 가서 한참 파릇파릇한 잎을 보고 꽃이 필 때 그것을 쳐다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 참 맛있고 질이 좋은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없죠. 열매를 따서 먹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정말 맛있는 좋은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모양이 보기에 탐스럽게 생겨도 꽃이 봉우리 봉우리만 더 아름답게 피어도 그것을 가지고 질이 좋은 나무인지 맛이 있는 나무 사과인지 아닌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가을에 가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나무를 하나 따서 먹어보고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사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당도가 대단하구나 참 맛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느냐,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봐야 되고 좋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하듯이 순종하는 생활이 많은 사람을 볼 때에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엄습하는 사탄의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뭔가 세상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 거리가 멀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좁혀서 비슷하게 가야지 그런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예요. 참으로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뭔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발걸음을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대에 맞는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배가 끝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만 은혜받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 재미에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 쳐놓은 또 다른 유혹에 덫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하냐? 네 시간, 너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리고 너가 왜 자존심 상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교회는 왜 가냐?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교회가 너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네 입맛에 맞는, 네 체질에 맞는 너의 모든 너의 모든 성격에 맞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고 너의 직업이 있고 너의 하는 일이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목숨을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하는데 너는 왜 예수의 말씀 목숨 걸려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조금 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다, 모르니까 그렇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답답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융통성 있게 살아라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마음의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왜 그렇게 그런 길을 택하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그리고 돌아설 걸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융통함 없이 사느냐, 촌스럽게 사느냐, 왜 이렇게 구태연하게 사느냐, 구식으로 사느냐, 무식하게 사느냐, 이런 말들을 하고 굉장히 평가를 많이 하죠. 우리 하늘교회는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맨날 부르짖으라 그러죠. 시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터집니다. 울 때도 소리를 내고 울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터져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말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속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며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통성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통성기도를 반대합니다. 조용히 해. 아주 왜 예수를 그렇게 우울하게 믿어? 왜 질질 짜고 그래? 새벽부터 조용히 믿어. 그리고 좀 명랑하게 믿으라고. 예수님이 귀잡섰나? 깨기는 또 뭐 깨 유리야 깨게?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절교를 그렇게 들으면서 노멘 노멘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자고 그런 설교 들으면서 노멘 노멘 노멘. 목사님 모르셔서 저러시네 속으로 그랬어요. 성도 때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 위로하는 존재, 사랑을 늘 주시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나 자신을 버리고 나를 꺾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의 대가로 한국교회를 자주 방문해온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 같은 분은 10여 년 동안에 한국의 영성을 배우려고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장점 두 가지가 있다.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고 누구도 못 따라간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 말은 결국 한국 기독교인들이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 받으실까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실까요? 내 말부터 들어. 너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말이나 먼저 말이나 잘 들어. 그러면 내가 축복을 해주지. 자식이 말을 너무나 안 들을 때 와서 뭐 사줘요 뭐 사줘요 엄마 나 이거 해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라나 엄마가 시키는 말이나 잘 들어.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라는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쉽게 예라고 대답하면서 결국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독일의 본회퍼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남이 알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바로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힘들어 보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파도가 우리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올 한 해 증례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순종의 열매를 맺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강한 팔로 도우시고 그 믿음의 축복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쁜 열매를 잘라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나쁜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다합니다. 헌신은 대단합니다. 어느 습관이나 행동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사는 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품과 인격은 참 훌륭합니다. 누가 봐도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이 몸에 배지 않아서 예배 생활 소홀히 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멀리 합니다.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 잘못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나쁜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는 올해 이것을 우리들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함께 결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맺어진 나쁜 열매가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분별하는 것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나쁜 아름다운 열매 믿지 못하게 하는 나쁜 그런 습관들, 나쁜 성격들, 그런 거 갖고 있는 모든 나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체질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입맛에 맞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성품과 운행에 수십 년간 깃들인 나쁜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런 과정을 거치며 점점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락가수인 신중현 씨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기타와 노래에 미친 사람이고 한국의 신중현 씨 대단한 그런 업적을 한국 음악계에 남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로건성이 대단하고 아주 독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길 옆에서 굴러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꼬른에 찾아가서 급하게 젖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뼈가 잘못 붙어갖고 뼈가 약간 잘못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타리스트인 그에게 발꿈치 뼈가 잘못 붙은 것은 연습이나 공연할 때 큰 어려움을 그려주는 굉장한 그런 치명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갖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젖꼬른을 찾아가서 내 발꿈치 뼈를 부러뜨려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뼈를 부러뜨립니까? 아니 나 이거
다시 붙어야지만 내가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내 잘못된 뼈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잘못 붙은 그 뼈를 그 다음에 설득을 해서 유도 선수를 불러다가 팔꿈치 뼈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부러진 뼈는 원래대로 잘 붙어서 어려움 없이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유현 씨는 자신이 쓴 글에서 그때가 또 한 번의 자신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물론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 결단과 체험을 말한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런 결단을 내린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뼈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결단을 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되겠다.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를 제거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잘라내고 수술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새해부터는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버릇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품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나쁜 성격들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올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충만하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의 열매, 인성의 열매,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를 승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로 또 허물로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다 하려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올 1년 주님 안에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산에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게 주옵소서. 끊임없는 성령의 감동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주님, 올해 정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심한 대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인격을 저희들이 삶에 하나님 정말 그대로 우리들이 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쁜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